제가 오늘 저 선생님을 다시 한번 저 이렇게 찾아온군요. 이건우 작곡가님, 작사가님. 작사 알지? 아시죠? 아, 아시죠? 그 저 그래서 제가 한번 가사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여기 좀 나는 상수, 너는 망원, 바람이 분다, 사랑이 운다. 아, 합정역 5번 출구. 합정역 5번 출구. 근데 내가 한번 작곡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 지금 바로 돼요? 되지. 어, 지금 바로 돼요? 네, 되지, 되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작업한 데는 15분 정도 걸려요. 15분이요? 15분에 한 곡이 나와요? 그럼 지금 슈베르트가 종달새 노래 듣고 거기서 길에서 작곡했다는 걸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고 생각했는데, 근데 내가 이제 공부를 하기엔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면 새소리를 듣고 작곡을 하셨어요? 그런 종달새 노래 듣고. 우리 그 작곡하는 사람들이 예. 그 날 보고 박토베르는 사람도 있어. 박토베르. 어, 바로바로 음표가 나오시네요, 이게. 나는 와, 너무 신기하네. 바바바밀렐렐레 도도 악상이 떠오르십니까? 금방 나오나요? 이 가사만 들으시고. 이게 미리 해두신 거 아니죠? 가사가 이거 지금 나온 건데. 제가 아는 곡 하는 거 아니죠? 아니지. 처음 탄생하는 곡입니까? 아니지. 와,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하네. 작곡 다 됐어. 예? 다 됐어. 아, 벌써요? 네. 오, 진짜 15분 만에 끝났네요? 프로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지. 이 제목이 뭔가? 예, 지금 저 합정역 8번 출구야? 예, 5번입니다. 어? 5번입니다. 합정역 5번 출구야? 예, 예. 아. 8번 출구로 했어요? 8번 출구로 했어요. 아이고야. 5번 출구인데 이것도 8번 출구로 해놨네. 아니, 뭐 괜찮습니다. 그건 뭐 나중에 그거 바꾸면 되죠. 저기 한글로 표는 아이고. 예. 예. 어, 이것도 디스코예요? 네, 디스코. 어, 저도 좀 빠른 노래 좋아하시지만 선생님도 좀 빠른 노래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오세 시대가 전부 빠른 걸 좋아하지. 아, 예, 예. 무대에 올라가면 흥겨워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빠른 노래를 좋아하는 것도 좀 그거죠. 네. 야, 근데 이게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15분 만에 작곡을 하시는 게 정말. 지금 2019년인데 예, 예, 예. 이 시대는 이런 식으로 작곡을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어요.